이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홍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대전 봉사체험교실은 대덕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폭염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200가정에 육류와 채소 등 후원식품을 전달했습니다. 한편 대전 봉사체험교실은 대전에 거주하는 1,800여 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비영리 봉사활동단체로 지난 2014년부터 육류 지원 등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. 충남대학교 총학생회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청량군 운곡면을 찾아 농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. 봉사활동에 참여한 10명의 학생들은 노인회관 청소와 공원 정화작업 등 마을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. 대전 바르니치과는 배재대학교를 방문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무료 진료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. 봉사활동에 참여한 바르니치과 조남범 원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평소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없는 소식을 듣고 진료 봉사를 하게 됐다며 작은 성의로 유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CNB 뉴스 홍민혜입니다.